공원에서도 살 뺄 수 있다. 야외 운동기구 완전 정복. 그 첫 번째는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동시에, 하체 근력 운동에 효과적인 크로스컨트리. 여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맞아요. 사용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하지요. 이거 제가 이거부터 좀 제대로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잘만 쓰면은 진짜 헬스장 러닝머신 부럽지 않은데. 다리를 곧게 뻗지 않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야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데요. 이때 어깨를 약간 내린 상태에서 상체를 고정해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상체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거 보통 사람이 5분 할 수 있으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억수로 힘드는 운동이에요, 이거. 그 다음으로 배워볼 운동 기구는 등 근육과 하체 근육을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체어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 쓰는 기구인지 아시는 분? 이거 동전 놓고 어린이들이 타는 그거 아니에요? 동전 있는데 없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봤어요. 네, 이거 네. 어떻게 쓰시는지 잘 모르시죠? 아니, 몰라요. 네, 해봐도 제가 이 운동 기구 중에 얘를 고른 이유가 얘를 잘 활용하면은 등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거든요. 네.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 팔과 어깨가 직각이 되도록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손잡이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손등이 위로 보게 하시면은 등 위쪽이 운동이 많이 되고요. 그립을 아래쪽으로 잡고 하면 등 아래쪽 운동이 돼요. 그리고 내가 등 가운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하나.